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두산 테스나고요. 오늘 주가가 2.2% 밀리긴 했지만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하루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안하고 오늘 시장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 오늘 반도체가 한번더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줬고, 지금 반도체 강세가 사거래일, 그 다음에 조정 두번 나오니까, 2차전지 애들이 반등 땅땅 두번 나왔죠. 그래서 오늘 두산테스나 데이터랑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테스나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을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단기 성향의 종목들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두산테스나랑은 속도가 조금 다르겠죠. 조금 더 빠르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편하게 아직 신청 안 해보신 분들은 부담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보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런 식으로 장이 막 박살나고 할 때는 예, 그때는 뭐다 같이 지치는 구간은 맞아요. 지금은 파이팅!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가 37,700원이거든요. 제가 어제 38,000원 여기까지 그딱 종가 형성해 주는 종그 음봉이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갭을 다 메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가가 37,850원. 이게 은근히 좀 찜찜하게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갭 열고 올라가는 게. 오늘 이 가격을 한 번에 메꿔주기도 했고, 지금 중요한 게 시간에 2차전지 애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마주가 아니라, 아까 보니까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빔 이런 애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으로. 근데 그런 게 사실 2차전지한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물론 내일 시가에 매도하면은 그 수익을 보실 분들은 좀 수익률을 크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게 맞죠. 근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2차전지가 아마 시가 부근에 좀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고점을 올려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 위쪽에 저항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 올려놓고 조정 주고, 고점 올려놓고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애들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 부근에서부터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음봉 형태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오전 시간 좀 지나고 아마 시가 부근엔 반도체 애들이 추가적으로 뭐한 1%? 마이너스 1% 정도? 예,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간에가 반도체가 좀 밀리기도 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오늘도 똑같이 나타났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의 약간 시속 게임이에요. 반도체 안 오르니까 2차전지 바로 올라가잖아요. 반등. 물론 위치는 얘는 지금 저점이고요. 반도체는 고점이죠. 그 차이가 있다. 그럼 내일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랫꼬리 부분에서 주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오전에 이제 2차전지가 시가 부근에서는 강세를 좀 보여줄 거니까 그게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 다음에 얘들이 실실 내려올 때 그때 지수가 좀 밀리겠죠. 왜냐면 오전에는 반도체에도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2차전지가 좀 밀린다? 그러면 반도체가 그 타이밍 잡고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37,700원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약세 구간이 좀더 나온다라고 하면 37,000원. 지금 7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되게 차트상으로는 커 보이지만 캔들이. 예, 이 구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뭐 빨간 캔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래꼬리 달린 이거. 지금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테스나가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포지션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 뭐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SNS텍이나 또 뭐가 있죠? 최근에 강했던 게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은 대부분 전고점 부근에서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라인에서 걔네들은 내일 사실 그냥 딱 반등 분위기 한두 번만 잘 보여줘도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갈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포지션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조정이 나왔지만 그 이틀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커 보이진 않아요. 오늘 두산테스나의 수급도
중요한 건 연기금이거든요. 지금 연기금 투신인데, 연기금 투신 애들 오늘 매도 얼마나 했죠? 연기금은 오늘 포지션 안 잡았습니다. 결국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투신 애들 4,000주. 최근에 얘네 매수 얼마나 했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4,000주 팔았다는 거죠. 보험 애들이 오늘 매도를 조금 하긴 했지만, 아, 매도죠. 네, 매도를 좀 하긴 했지만, 역시나 최근에 매수량이 확실히 많고요. 이틀 조정 구간 보여준 거 합치면은 8,000, 지금 6,000이니까 매도 한 1,500주, 1,6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외국인들은 매수였고, 지금 흐름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수급은 오늘 주가가 이 수급에 비해 가지고 좀 과하게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나와주면 반등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산테스나는 그냥 그대로 좀 홀딩의 관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일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반도체 쪽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 2000지 애들이 내일 시가까지 하면은 3강세거든요. 3거래일 동안 뭐 아침에는 뭐 양봉이 들어올 거니까 3거래일 강세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쉴 때가 되기도 했고, 반도체 이틀 쉬었으니까 반도체에도 좀 가야겠죠. 거기다가 내일 뭐 있죠? 기가비스 상장 있죠? 최대어라고 하는 IPO 그 반도체 코스닥 쪽에 기업이 상장이 있는데 계속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로 넘어갈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죠.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약간 대장주 격인 종목이 엔비디아. 네. 그래픽카드 쪽을 정말 꽉 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무난무난하게 괜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도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반등의 구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조금 밀린다라고 해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후장까지 기다려보면은 오후장에는 아마 방향의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괜찮은 지지 구간 잘 잡고 있고 37,000원만 지켜주면은 이거는 여지없는 또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또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까지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도전은 하러 가야죠. 네, 하러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테스나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신 분들 혹은 내가 종목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더 매매를 해보고 싶다. 지금 시장은 매매 많이 해도 나쁜 시장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종목들로 매매할 거 매매하고 수익 챙겨야 할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